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며 거래 마감했습니다. 앞서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CPI 지표, 소비자 물가 지표가 7%대로 집계가 됐고요. 시장의 컨센서스와 거의 부합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장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갔고, 이에 대해서 CNBC 측에서는 경제 성장과 관련된 기업들이 큰 폭으로 올랐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다섯 가지 기업들의 주가 흐름과 함께 시장 분위기 전반적으로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업은 도어데시입니다. 간밤에 에버코어 측에서 최근에 도어데시의 주가가 큰 폭으로 내렸지만 80%의 업사이드가 열려있다라는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최근 시장의 폭락 장세와 함께 밸류가 높은 도어데시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하지만 2022년에도 성장할 만큼 강력한 성장 펀더멘털을 가지고 있다라고 에버코어 측에서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목표 주가를 현 주가보다 약 78% 높은 256달러 선까지 지정을 했는데요. 비식품 분야에서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화이트랍의 사업도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투자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간밤 증시에서 다시 한번 하락세 나타냈습니다. 1% 넘게 빠지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 수혜주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페이팔인데요. 반면에 페이팔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됐습니다. 제프리즈 측에서는 페이팔의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는데 주가의 움직임이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 기업 자체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지만은 긍정적인 모멘텀이 없는 것이 이 기업이 현재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이 경제 재개와 함께 소비 지출 현재 오프라인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라는 투자 의견 제시가 됐습니다. 이와 함께 매수 보류의 투자 의견과 함께 이 목표 주가를 200달러 선까지 낮췄는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높은 거래 비용이 예상이 된다라는 투자 의견 제시가 됐습니다. 이와 함께 주가가 2%가 넘게 빠지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중국 기술주들이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인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었습니다. 특히나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요 3%가 넘게 뛰었는데요. 베런스틴은 이에 대해서 두 가지 이유를 분석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중국 당국에서 이 알리바바와 같은 중국 기술주들을 규제했는데 이에 따라서 주가가 이 낙폭이 과대하게 나왔고 이에 따라 저가 매수가 크게 들어왔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 아마존과 같은 미국의 대형 기술주보다는 확실히 저렴한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다라는 투자 의견 제시가 됐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파월 의장의 발언과 함께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반등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밸류가 낮은 기업들 위주로 큰 폭의 상승이 나왔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알리바바는 3%가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는데 알리바바의 경우에는 타오바오와 이 티몰의 플랫폼 통합도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중국의 전기차 기업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쿼리 측에서는 중국 전기차 기업인 니오, 샤오펑 그리고 리오토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한 건데요. 니오의 경우에는 향후 몇 년간 50%의 성장 흐름을 보일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중국의 전기차 판매 증가율이 2021년 대비해서 무려 180% 넘게 성장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이와 함께 니오의 주가는 5%가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샤오펑과 리오토 같은 경우에는 홍콩 증시에 상장된 주식으로 매수하라라는 투자 의견까지 함께 제시를 했고요. 샤오펑의 주가는 5%가 넘게 뛰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 벤처 기업인데요. 로켓랩입니다.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스페이스X의 대안으로 로켓랩을 투자하라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비중 확대 의견과 함께 목표 주가를 17달러 선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최근 로켓랩은 100개 이상의 인공위성을 발사했는데 이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로켓 재사용률을 높이는 등 비용을 절감하고 있는데 결국 이 부분이 로켓 업계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가가 5%가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는데요. 하지만은 2025년 매출을 추정치 10배 이상으로 거래가 되면서 투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분이라면은 고민을 좀 해보셔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다섯 가지 기업들의 주가 흐름 만나보고 왔는데요.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의 분위기와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뉴욕 증시는 어제 있었던 파월 의장의 청문회를 일단 지나가면서 어느 정도 시장이 안도하는 가운데 어제 있었던 그 밀려있던 물량들을 소화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약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제 다우 지수는 박스권에서 조정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나스닥은 하락 파동을 만들고서 현재 변곡점에 도달한 상태이며 여기에서 과연 다시 위로 반등을 할지 아니면은 다시금 또 하락을 할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S&P 500 지수는 현재 약한 상승 추세를 만드는 서지 중이고 현재 60일선을 따라서 아주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어제 파월 의장의 청문회에서 그 유동성을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발언 때문에 유동성 그 유지 소식으로 일단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다음에 WTI 유가는 오히려 여기에 따라가지고서는 전체적인 경기 회복과 수요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인해 상승을 하면서 82달러대를 현재 하고 83달러대를 현재 향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어제 외국인 기관이 양 매수가 들어오고 크게 상승을 했고 특히 외국인의 선물의 대량 매수세가 들어왔지만은 이것에 대한 연속성이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 증시 같은 경우는 메가캡들이 일단 현재 견인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테슬라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구글의 알파벳 같은 이런 대형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다시금 그 딥바이어들의 반발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외국인들 같은 경우 일단은 시장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장 자체가 우선은 금리 인상을 최소 4회 즉 올해 안에 1% 정도의 금리가 인상될 것이라는 그런 것을 기정사실화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금리의 혼조세를 오히려 좀 보일 것으로 보이고 장 초반에는 약간의 약세를 볼 것으로 보이고 외국인 기관이 또다시 어제 샀던 그 모든 물량들을 다시금 내놓는 양매도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현재 미 증시 같은 경우는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해서 N95 마스크가 상당히 대란을 일으키고 있고 이로 인해서 코로나 관련된 위생질의 관련주가 앞으로 또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 역시 진단키트 관련주와 그다음에 위생제품 관련한 그런 화학주들에 관련해서 화학주들은 앞으로 좀 더 상승할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 증시는 현재 실적 발표주에 이제 들어가면서 각 기업들이 어느 정도 이익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특히 S&P 500 지수 같은 경우 기업들은 전 분기 대비해서 대략 22% 이상의 이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다는 이 구체적인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증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과 동시에 또 여기에 따라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것이라는 또 조정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긴장이 같이 공존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또 여기에 따라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와 그다음에 정치 테마주 등을 중심으로 해서 순환매를 보일 것으로 보이며 여전히 박스권 장세에서 아직은 좀 나가기는 힘든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